되게 이목구비가 빡빡 이렇게 생기셨다. 스태프들이랑 저렇게 완전 키가 넘쳐나시는데? 농구복 저렇게 입으니까 학교 선배님이고 학교에서 농구할 것 같은 약간 느낌이 절대 없어. 없어. 있을 리가 없지. 꽃대가 진짜 등산해도 되겠어. 뭐 한다고? 등산해도 되겠어. 아, 등산. 안녕하세요, 선한입니다. 유리입니다. 그 저번에 봤던 SB19의 뮤비를 봤으니까 한 분의 틱톡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네. 스텔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틱톡을 보고 한번 반응해 보겠습니다. 네. 존. 근데 뭔가 보면 볼수록 그 유성하원의 그 파인애플 머리였던 그 누구지? 배우가 생각이 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 약간 그 여자 주인공 좋아하는 그. 어. 그, 네, 맞아요. 아. 되게 이목구비가 빡빡 이렇게 생기셨다. 스태프들이랑 저렇게 완전 키가 넘쳐나시는데? 되게 재밌게 하시네. 스태프들 엄청 친한가 봐. 배 위에 올라가 있는 건가? 되게 강약 조절이 맞아. 엄청 잘하시는데? 간? 쫀득쫀득하게 조절하시죠. 요거는 챌린지 어제 봤던 것 같아. 너 노래 이거는 들어봤어. 이게 누구였지? 춤 진짜인데. 진짜 잘 춘다. 진짜 쫀득쫀득하게 완전 아, 잘 추네. 뭔가 과하지가 않아, 춤이. 되게. 살랑살랑? 응. 약간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또 약간 부드러움과 강한이 공존하는. 맞아. 되게 잘생겼다. 아니, 이목구비 봐, 진짜. 아, 자기 주제. 진짜 뽁, 뽁 이래가지고. 근데 뭔가 저렇게 농구복 저렇게 입으니까 약간 학교 선배 느낌? 학교에서 농구할 것 같은 약간 느낌이 절대 없어. 없어. 저런 사람이 어딨어. 있었으면은 있을 리가 없지. 뭐지?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컨셉 아니야? 컨셉? 어, 약간 컨셉인 것 같긴 해. 오. 맞네. 일부러 처음엔 좀 그랬다. 약간 수줍수줍 하다가 확 세게 버리네. 반전을 주네. 진짜 부끄러워하는 건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얼굴 공격이 너무 해롱해롱해? 잘생겼어. 어? 이거는 진짜 얼굴 공격이다. 콧대가 진짜 정말 등산해도 되겠어. 뭐 한다고? 등산해도 되겠어. 아, 등산. 등반하고 싶다. 진짜 부르는 건가? 모르겠네. 진짜 부르신 것 같더라고. 아, 오, 헐. 나 립싱크인 줄 알았어. 그니까. 와, 목소리까지 다 가졌다, 진짜. 대박이다. 역시 실력박 좋다. 야, 라이브로 진짜. 잘한다. 웃는 거 치인다.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어떡해. 안경 쓴 것까지 나오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약간 반간인가? 머리가? 반간. 안경 쓴 게 또 느낌이 벗으니까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벗는 게 확실히 훨씬 높다. 근데 안경 쓴 것도 좋아. 아, 나 안 쓴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아, 진짜? 약간 너드남과 뭐지?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새끈한? 오. 와. 어? 노래가 한국 노래 같은데? 되게 약간 목소리가 아, 그룹 멤버들이랑 같이 갔나 봐. 귀엽네, 인형. 그러게. 이름 붙여준 건가? 스피디? 약간 처음 만나서 반가워 이런 거 있지 않아? 저게 입술 이렇게 앙 하는 거 너무 웃겨. 근데 와 진짜 잘생겼다. 그니까 너무 귀여워. 그니까 좋다. 유리님은 마음에 드는 거 있으셨어요? 저요? 노래 부르는 거 한번 해볼까? 싱크인 것 같으면서도 라이브인 것 같으면서도 헷갈린다. 아, 근데 눈이 이렇게 왜 이렇게 보고 보지? 약간 꽃이나? 아니 이미 꼬셔졌네. 이미 넘어갔네. 이분들이 원래 라이브로 되게 유명해요. 아마 이분이 메인보컬이었던 걸로 기억나. 노래 좋다, 진짜 좋다. 잘한다. 이야 근데 춤도 잘 추잖아. 그니까 잘생겼어요. 잘생겼죠. 제가 저렇게 진한 그런 인상을 좀 좋아해서 취향입니다. 저도 잘생겼어요. 진짜 춤도 너무 잘 추고 노래도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뭔가 이런 BTS 같은 느낌이라고 그런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와~ 와~